여성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가질지에 대한 결정과 언제 가질지는 여성마다 다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 어떻게 임신이 되고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신체 내부를 살펴보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신체 기관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 여러 기관이 모여 여성의 생식기관을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질, 자궁, 나팔관, 난소가 있습니다. 난소에는 수천 개의 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나의 난자만이 배출됩니다. 이 난자는 두 개의 나팔관 중 하나를 타고 내려옵니다. 여성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과 성관계하면 남성의 생식기에서 여성의 질로 정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액체에는 정자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임신이 되려면 정자 세포가 질 속을 헤엄쳐서 자궁에 도달한 다음 난자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난자는 나팔관을 타고 내려오죠. 만약 어떠한 정자도 난자에 도달하지 못하면 여성은 임신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주기에 생리를 하게 됩니다. 정자 세포가 난자에 도달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난자는 수정이 됩니다. 수정된 난자는 자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벽에 붙어 임신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신한 여성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또는 임신이 끝날 때까지 생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를 갖고 싶다면 정상 체중을 갖고 생리 주기 중 특정한 시기에 성생활을 하며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금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감염 테스트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커플이 임신 위험 없이 성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하기 위해 임신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가진 이후 좀 더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고 전혀 아기를 갖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올바른 피임법을 이용함으로써 임신하지 않고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피임에 관한 다른 비디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만약 임신을 했으나 아기를 가질 계획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호주에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기로 선택하거나 아기가 태어난 후 입양이 되도록 하거나 의사와 임신 중절에 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결정은 사람마다 다르며 임신하지 않고도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됐다면 앞서 얘기한 피임에 관한 영상이나 또는 생리에 관한 다른 관련 비디오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